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연천역 사이 운행이 나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운행 중단의 원인이 됐던 전력 공급 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오늘도 대체 셔틀버스 10여 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고장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됐는데 이후 5차례 전기 공급이 끊겼고 문제가 이어지자 철도공사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부터 전동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